사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체중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조영선 주부. 하지만 출산 후 얻은 저 두둑한 뱃살 저 보이시죠? 보고 되게 뒤에서 보면 옆에 배가 너무 튀어나왔다고 개구리 배 같다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어떤 그 저에 대한 좀 그 대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식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, 솔직히. 둘째 출산 후 눈에 띄게 무심해진 남편의 태도와 말투. 슬퍼요. 달라진 남편을 보며 조영선 주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. 너무 극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. 이제 부부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솔직히 이혼 같은 것도 생각했었어요. 어이구. 어머. 어머.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던 그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나의 이 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뭐 이제 깨닫게 됐죠. 먼저 나부터 변해야겠다고 결심한 조영선 주부. 그 길로 서점에 달려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글로 뺄 수는 없는데. 다이어트를 글로 하셨다고. 네, 제가 조영선 주부의 다이어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.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. 네. 지금까지 추가하시면서. 이야, 엄청 공부를 많이 입시 공부하도 네.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. 두 번째,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. 세 번째,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듯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. 네, 이 글귀들을 매일 가슴에 새기며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. 살이 조금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크가 3분의 1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. 그때 희열감은 너무 굉장했어요.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멋진 몸매가 돼서 매일같이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남들이 보는 게 싫어서 밤에만 운동을 했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. 더 이상 조영선 주부에게 남의 시선이나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. 저 되게 힘든데. 그러니까요. 이제는 웬만한 20대보다 더 건강하고 눈부신 모습. 그래도 늘 고민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땀이. 저는 근육을 너무 울퉁불퉁하게 남자처럼 많이 키우기보다는 포인트를 뒤쪽 등하고 그다음에 허리 라인, 그다음에 허벅지, 그다음에 엉덩이 라인 그쪽에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. 이제는 다듬는 단계에 올라오신 거예요, 이제. 네. 이쯤에서 본인의 각선미 비결을 공개하겠다는 조영선 주부. 그런데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. 네, 무리가 네. 아닐까요, 저거? 40kg이요. 운동을 하면 더 다리가 여성스럽게 날씬해지는 운동이에요. 뒤쪽 라인도 살려주고 힙까지 같이 살려줄 수 있어요. 네, 바로 이 부위가 날씬해진다고 하네요. 그런데 네, 이렇게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변하는 것은 몸매만이 아닙니다. 이제 변하고 나서는 남편이 굉장히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. 아하, 남자들이란. 환영한다는 그런 눈빛? 환영한다는 자랑스럽대요. 네, 과거의 모습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사랑받는 아내가 된 조영선 주부. 이제 먹는 거 하나도 소홀하게 볼 수 없겠죠? 네. 남편도 변해야 돼요.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 종류가 필요해서요. 이렇게 네, 지방은 적고 네,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그런 살코기나 아니면 그 생선류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. 이게 바로 칼로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개발한 다이어트 꽃입니다. 네. 보기도 예뻐요. 네. 향도 있고 맛있겠는데요? 네, 굵지 않고 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안심이라고 하네요. 그런데 특이한 건 밥이 없네요. 저는 밥이 따로 있어요. 따로 먹는 밥이라고요? 이게 콩밥인데요. 밥에다 콩을 섞어서 콩밥이 아니고 예. 100% 콩밥이에요. 그냥 콩이요? 네. 콩밥도 우리 해서 먹잖아요. 밥이네요.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. 단백질 보충. 그렇듯이 네. 밥콩에 밥콩. 짜지 않을까요? 고소해. 아, 고소하구나. 포만감 채워주는 100% 콩밥에 담백한 꽃이 하나면 다이어트 식단 완성. 유지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싶을 때 계속 먹었는데 한 5, 6년 된 것 같아요. 와.